America Day One. He won't eat America 생모. 내가 갈게. 가지 마. 나도 슬퍼. 근데 이분 왜 웃고 있어? 아 이거 원래 이래. 뭐 선물 원하는 거 있어? 에르메스. 아 헤지스. 상마다 아파 갈게. 너도 할래? 아니. 리발. 도착해서 연락할게 은혜야. 아 뭐야. 너 왜 웃고 있어 리발리야. He go to airport. He arrived airport. 야 왔어. He want to eat together American 생모. 어 뭔데 만나자마자? 돈이다. 어 이게 얼마요? 너도 그래. 아, 형으로서 이렇게 용돈 넣어주시고 아유 감사합니다. If you go to America, you must call 면봉추 better. 괜찮아? 다시는 해외 안 가 리발. He is running because insert airplane. 자, 여러분 지금 탑승했습니다. 이제 엄청 빨리 도착할 거예요. One orange juice and one coke. 아 나 영어 개 잘한다. 어 예 예 thank you. 아 진짜 개 잘하네. 좋네. This is America. 자, 여러분 기내식 처먹자마자 로나 빠르게 도착했죠. 사실 18시간 걸렸어요 리발. 자 근데 여러분 실시간이었습니다. 지금 미국 시각이 10시 반이거든요. 딱 요때 밤에 할 수 있는 첫 번째 미국 컨텐츠가 있는데 그걸 또 7시간 없이 바로 하러 갈 겁니다. 근데 혼자 가기 싫어요. 같이 가요. 렛츠고. 가자. 오자마자? 미국 놀러 왔어? 자 여러분 이렇게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컨텐츠를 하러 왔습니다. 일단 컨텐츠가 우선이야. 건강보다. 미국의 첫 번째 컨텐츠가 뭐냐. 바로 크레이피쉬를 통발로 잡아서 먹어보자.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제주도 검문도에서 정말 가끔 보이는 크레이피쉬를 여기서는 통발로 진짜 많이 잡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근데 또 믿는 구석이 없으면은 미국에 오지 않았겠죠. 미국 컨텐츠 할 동안 특별 게스트가 계십니다. 자 바로 나와주세요. 아 여러분 미국인이에요. Hello, 곰팡이 guys. 안녕하세요, 오파라인입니다. 아, 자 여러분 오파라인님이라고 미국에서 낚시 컨텐츠 크레이피쉬 그런 컨텐츠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번 미국 영상에서 오파라인님의 도움을 좀 많이 받을 생각입니다. 괜찮으신가요? 굉장히 힘드실 텐데. 괜찮습니다. 너무 신기해요. 왜요 왜요? 영상으로 보던 거 옆에서 직접 보고 있어서.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전 은둥이라서. 자 그럼 지금 바로 잡으러 갈게요. 렛츠 고. 자 여러분 크레이피쉬 통발을 보면은 이것만 미국에서 합법적인 통발이라고 해요. 보고형이 검은데서 자주 하는 원형 통발 사각 통발을 여기서는 불법이라고 합니다. 안 돼. 많이 잡을 때는 몇 마리 정도 잡으세요 한 번에? 한 번에 25마리 잡았어요. 형 크레이피쉬 검은도에서 300일마다 한 마리 나온. 3년에 두 마리 잡았어. 이민호자 고고씨. 자 근데 이건 뭐예요? 원래는 그냥 여기 안에 미끼를 넣어도 되는데 네. 여기가 바다사자가 엄청 많아요. 아~ 이런 건 다 뜯어 먹어가지고 일부러 새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아~ 먹지 말라고. 아, 맛있더라고요. 미끼는 뭐를 넣나요? 보건님이 다양한 미끼를 준비해 오셨어요. 역시 뭐겠어? 닭 빙고. 보건 형이 너 유튜브 닭고리즘이거든요. 오픈 아메리칸 치킨. 어~ 비싸 근데 고. 6달러 넣는데 특별한 방법이 있나요? 닭미끼는 처음이라서. 첫 경험? 첫 경험 영어로 뭐예요? First experience. 아, 와~ This is USA. 다음 미끼는 뭐예요? 오 이거 뭐예요? 런갱이를. 어 런갱이 직접 잡으신 거예요? 이걸 팔아요. 한 스쿱 스쿱에 40불 정도 돼요. 한 스쿱 몰라요. 한 스쿱 스쿱이 뭐예요? 아 5만원 정도? 5만원 정도. 어, 이거 왜 부서져 있어요? 이거 미끼가 한번 물어 뜯어가지고. 너가 출배를 팼잖아. 죄송해요 제가 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구라예요. 감사합니다. 와 이 전갱이가 잘 걸리긴 하겠다. 완전 가득 채우는 거예요? 네 가득 채울 수 있죠. 와. 이게 바다 이 그런 게 있거든요. 바다 이가 뭐예요? 바닷벼룩. 아~ 걔네가 금방 먹어요 이거를? 네 그래가지고 올릴 때마다 원래 계속 채워줘야 돼요. 아 린선도를 유지하게 해서 프레쉬하게. 오케이. 그렇죠. Can you speak English? Sure. But I can't speak English. 영어 9등급 수준. 이거 그냥 이렇게 던지면 그, 되나요? 일자로 이렇게 딱 안착돼야 돼가지고. 이렇게. 오 이거 어렵다. 라이아가래. 오 괜찮아? 자 여러분 이런 식으로 위에서 좀 잡아주면서 일자로 쭉쭉쭉 내려주는 거예요. 저 손놀림 보세요. 콜리랑 비슷. 야 여기 검은도지? 러문도. 여러분 여기 검은도예요 사실. 다음은 런갱이. 오파라님이 실력 한번 보여주세요. 은둥이로서. 아 다르네. 오. 일부러 여기 줄 패딩에 끌리면서 내려가는 거 소리. 오. 그러고서 20분에 30분 정도 기다리면 돼요. 20, 30분 두고 25마리 정도 잡으셨던 거예요? 네 보통 10개씩 하거든요. 아. 10분 끌어올려서 그때 한 200마리 정도 잡아요. 저까지 포함해서 4명이어가지고 28마리 챙겨갔어요. 와. 자 여러분 참고로 우리나라에서는 1인 1통발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요 방금 내렸던 집벽 같은 경우는 1인 2통발까지 가능하고 선상에서 통발이 내릴 때 1인 5통발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점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어로 뭐예요? 참고해 주셨으면. 검은도지 여기. 검 대진아. 자 여러분 이렇게 통발을 던져놓고 그냥 이게 조금 림심하잖아요. 자 그래서 미국은 또 뱅에돔 있죠. 영어로 하면 오팔아이라고 합니다. 그 뱅에돔이 지금 여기에 굉장히 많다 그래요.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뱅에돔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데도 보면은 뱅에돔이 있다 그러거든요. 와 이거 진짜 해루질하고 싶다. 오 뱅에다 뱅에. 저 여러분 보이세요? 뱅에돔이 원래 저렇게 크지 않거든요. 오 크레이피쉬 크레이피쉬. 자 여러분 크레이피쉬에서 나 들어가 잡을래. 여러분 크레이피쉬가 그냥 해루질권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수심이 워킹하기가
애매한 수심이어가지고 원래 여기는 스킨헤루질로 하면은 손으로 잡는 거는 합법이거든요. 와 이거 나중에 물 빠지고 하면 들어가서 충분히 크레이피쉬 헤루질도 가능할 것 같아요. 오야 저기 나와 있잖아 크레이피쉬. 두 마리 야 이게 말이 안 돼. 이거 지금 손 뻗으면 달거리 들어가지 마 이리 말래까. 그리고 저기 보이는 주황색 저거 보이시죠? 가리발디라고 캘리포니아를 대표하는 생선이라고요. 잡으면은 벌금이라고 합니다. 절대 잡으시면 안 돼요. 시작이에요. 여기 분명히 있어. 이거 뭐야? 완두콩이에요. 진짜 완두콩이네. 미끼를 완두콩으로 씁니다. 원래 여러분 이런 거를 잡아보기 전에 빙의를 한번 해봐야 돼요. 걔네들과 한번 먹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 뱅에돈 좋아할만하네. 개맛있어. 달아. 우리나라 완두콩이랑 달라. 형 먹어봐. 출출하다. 아니 진짜 맛있지. 나 콩밥도 싫어하는데 이거 진짜 맛있다. 나도 그래. 근데 형 그거 알지? 우리 지금 8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먹은 거. 알 수 있다. 자 지금 오파라이가 오파라이 잡는 거 실패했거든요. 자 그래가지고 저기서 낚시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총발 한번 거둬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빨리 그래? 제발 먹을만 애들 들어와라. 닭 안 먹히나 봐. 일단 다시 오늘 드랍. 자 이제 제발 잡혀 있어야 돼요. 자 이거 확 올려야 된답니다. 빠르다 이것도 없다. 오마이갓 선생님 25마리 잡으셨다고. 여기서 잡은 게 아니라서. 자 여러분 일단 다시 설치를 해두고 한 20분만 더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지났습니다. 자 바로 한번 걷어볼게요. 제발 있어라 리발. 자 이번에는 런터팡이 한번 걷어볼게요. 제발 부탁이요. 없어? 닭 있어 닭. 닭꼬리 좀 탈라. 제발 개빨라. 아하 활성도가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시간이 너무 늦었죠? 지금 저렇게 뜨고 있잖아 해가. 쉣더럭 됐어. 자 그러면은 요거는 무조건 성공시킬 거예요. 왜냐면 퍼스트 컨텐츠이기 때문에. 라탕라탕 리발. 자 여러분 어젯밤에 크레이피쉬를 실패했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제대로 한번 잡아보려고 오파라이의 배를 타가지고 한번 크레이피쉬를 통발로 잡아보도록 할 건데 저번에 저희가 닭미끼랑 전갱이미끼를 썼잖아요. 사실 좀 신선도가 떨어져서 안 잡히는 것 같아가지고요 미끼를 사러 갈 겁니다. 근데 그 미끼가 바다의 중간에 있다 그래요. 일단 바로 미끼를 한번 사보도록 할게요. 근데 오늘 안 잡히면 어떡해. 라떼는 거지 뭐. 미국 괜히 왔어 리발. 자 여러분 이제 이 배를 타고 한번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출발을 했는데 내항에서는요 굉장히 느리게 한 3마일 정도로만 딱 가야 된다고 합니다. 이게 법적 기준 라고 해요. 답답해. 그럼 한국 가시든가. 아니야. 잡다. 자, 여러분 그리고 보통 우리나라에는 갈매기만 있는데 저기 보시면은 펠리칸 있습니다. 보이시죠? 펠리칸. 우리가 우리가. 누구? 제 밑에. 로츠. 자, 여러분 이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뒤에 운전해 주시는 분은 삼촌분이세요. 근데 생각보다 많이 춥네요. 지금 한국은 영하 14도인데 여기는 영상 11도 정도 개꿀이다. 자, 여러분 저기 보시면 가파대 보이시죠? 저기가 파는 곳이라고 하는데 가까이 가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뭐라 그래요? 베이트 바지. 미끼 바지. 미끼 바지. 진짜 신기. 합니다, 여러분 그냥 바다 한가운데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이거 콜리 양식장 아니야? 나 거문도 데려왔지 비행기 타고. 걸렸어? 야 나가래. 자 이런 식으로 전갱이를 여기서 양식을 한 다음에 한 스쿱씩 판다고 하는데 와우 여기가 거기구나. 야, 오 마이 갓 와우 랭큐 타이상 당근마켓이네. 그니까 자 여러분 이게 전갱이 40불 한 48,000원치인데 자 요걸로 이제 크레이피쉬를 잡으면 됩니다. 자 이제 바로 크레이피쉬 잡으러 가보도록 할게요. 야 너네 그만 싸워. 아 싸우는 게 아니라 혹시 룽가룽가. 자 여러분 이제 크레이피쉬 통발을 던져볼 건데 미끼 먼저 넣읍시다. 갈치만 딱 넣어가지고 내장의 냄새가 빨리 퍼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겁니다. 벌집 런갱이. 자 여러분 이렇게 전갱이 작살냈으면은 이렇게 망으로 한 다음에 통발에 넣어주고 또 고리로 이렇게 락킹 바로 떨궈주나요? 선장님의 사인이 필요해요. 오케이. 자 드랍 해주세요. 들어버려. 그리고 이걸 쭉쭉 풀어준 겁니다. 오 이 검은도 사람 뭐냐. 우선 타야 되겠다. 오케이. 절벽에 살 때는 잡고 있었는데 여기는 부표가 있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던져주면 되는 겁니다. 이거는 뭐예요? 찾기가 힘들잖아요 부표를. 빛나는 걸 찾아서 넣으면 되는구나. 오. 자 다음 통발 전갱이 또 바로 한번 넣어줄게요. 손님 얼마치요? 23,000원치요. 네 여기. 아저씨 런갱이 개비싸게 파네. 자 케이블타이로 묶어주고. 이렇게 안 하면 바다사자들이 다 먹는데요. 여기야 바다사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냄새를 맡고 와가지고 다 통털해버린다고 합니다. 넣어버서 고. 나이스. 그렇지. 저기 불빛 있으니까 확실히 편하다. 아참 우리 통발 지금 몇 개를 넣었나요? 총 8개. 잡힐 때까지 한다. 던져봐서 트라이앙을 해. 자 여러분 지금 마지막 통발인데 돼지간이거든요. 돼지간은 오파라이도 한 번도 안 해봤다 그래가지고 시험삼아 가져와봤습니다. 플라이어가래 던져놓고 얼마나 기다려야 돼요? 한 30분 정도. 아 이거 되게 짧게 기다리네요. 오래 두면은 나가요. 이게 위에가 뚫려있어가지고. 자 이게 여러분 랍스타 잡니다. 이걸로 크기를 딱 쟀을 때 요거 이상이어야 합법적인 사이즈거죠. 눈과 눈 사이부터 등딱지 끝까지가 이것보다 커야 돼요. 자 그리고 요거는 랍스타를 잡으려고 배를 탔을 때 인당 하나씩 없으면 법적으로 럭컹럭컹 불법. 불법인데? No regal. 자 여러분 이제 30분 딱 지나가지고 싹 다 걷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표 처음에는 조금 빠르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얘네가 도망을 못 가거든요.
하하. 자, 여러분 이렇게 안 잡히는 건 바로 내려서 대기를 하면 됩니다. 던져버려. 자, 두 번째 통발 캐치. 자, 아하. 없어서 바로 넣어주고. 자, 네 개째. 아하. 까비 다시 들어. 야야야, 꺼려 꺼려 꺼려, 오지 마. 자, 여러분 이제 다섯 번째 통발이야. 제발 나와라. 물 개르기만 오지 말고. 엉엉 엉엉 엉. 가벼워요? 어어, 아, 다 빼먹었네 이거. 자, 여러분 이렇게 빼먹은 거는 미끼를 금방 맞춰줘야 됩니다. 코소리 나는데 방금. 야야야, 가라고 진짜로. 야, 가라고. 자, 여러분 지금 크랩비치가 안 나와가지고 다시 또 30분에서 1시간 정도 기다렸다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안 나오면요 저희가 미끼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이, 뭐가 옆에 있어. 아, 걔네 빠졌어. 자, 여러분 지금 세 번째거든요. 어, 뭐 있다. 랍스터. 오, 랍스터. 크랩비치 드디어 나왔습니다. 우와. 보시면은 오, 아우, 펀치랩이야. 네. 눈과 눈 사이에 이 끝을 갖다 대줘야 돼요. 아, 이게 만약에 통과를 하면은 살려줘야 되는 거고, 이렇게 들어가지가 않으면 합법사에. 아, 또 확인해줘야 되는 게 암컷인데 혹시 알이 뱄나. 알이 뱀면 또 안 되는 거예요? 보통 랍스터 시즌이 산란기를 피해 있어서 대부분 없어요, 알이. 근데 얘는 어떻게 재야 되죠? 여기가 아니야?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재야 되는데. 80인데? 80이네요. 여기 꼬리부터 한번 재봅시다. 35 정도 되는. 와, 합법 사이즈 드디어 나왔다. 와, 들어가라. 여러분 크레이피쉬가 통발에 나왔습니다. 와, 바다 버섯. 제발 랍법 사이즈 올라와라. 있어 있어 있어. 오! 있어. 우와, 상어. 우와, 미쳤어. 이게 먹어도 되는 건가? 보통은 안 먹고 그냥 방생해주거든요. 아, 그래요? 아, 바닥에 붙어 사는 상어예요. 꿀 때문에 혼샤크라 그래요. 이빨도 봐봐. 우와, 이상하게 생겼죠. 야, 일당 키. 야야야, 라창 트지 마. 다음 있기는 연어머리입니다. 연어머리가 크레이피쉬한테 굉장히 인기가 좋다고 그랬어요. 맞죠? 사람들마다 호불호가 다 갈리는데 연어머리를 쓰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아요. 와, 어, 냄새 존나 야인데. 오, 두덩어리씨 잠가 던져버려. 자, 이렇게 미끼를 갈아주고 신선할 때 싹 던져버릴게요. 먼저 이쪽이 아까 크레이피치가 나왔던 포인트였거든요. 자, 얘네가 의외로 군집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런 데 던져주면 또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연어머리 제가 넣어봤는데 런터팡이 한번 올려본다고 하거든요. 자, 올리고. 아, 빠르게 오. 빠르게. 오. 우와, 우와. 야, 또 있어. 우와, 미쳤다. Can I touch you? 오케이. 와, 얘 소리가. 야, 이 소리가 물총맞아. 야야야야야야. 합법. 합법. 잡히는 것마다 합법이다 진짜. 근데 중요한 거 뭔지 알아? 뭔데? 오파라이 해산물 못 먹어. 이봐, 우리 거다. 들어가라. 야, 야, 빠지는 거 아니야? 잡아줄게, 잡아줄게. 어, 예, 예, 예. 여기서 가자. 야, 야, 야. 뭐 하고 싶어? 노땅, 노땅. 여기요라차. 여기요라차. 있어? 있어, 있어, 있다, 있다. 있어, 있어, 있어. 올려, 올려, 올려. 와. 아, 이게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아, 그럼 방생해 주세요. 아, 방생해. 연말이 꺼져.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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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새우네 그냥. 나간다. 조그만 꽃게들 두. 아, 한국에 잡힌 꽃게네. 크레이피쉬 잡으라니까. 아, 예, 여기 두자. 빨리 살려줘. 제가 살려줄게요. 내가. 아, 괜찮아? 괜찮아가 너무 늦었는데. 괜찮아? 아, 이제 괜찮아졌어요. 올려라, 올려라. 아, 자, 런더방 지렸어? 무릎으로 지려나 요새. 아, 나 미치겠네. 무릎으로 지르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드릴 말씀이 있어서 잠깐 화면 전환했습니다. 아주 일지감없는 화면 전환이죠. 사실 이 연어머리로 합법 사이즈를 한 마리 더 잡았었거든요. 근데 그 영상이 집에 와서 확인해보니까 날라갔습니다. 리발. 유튜브가 이렇게 열었습니다. 여러분 절대 유튜브 하지 마세요. 다시 미국 배 위로 가시죠. 세 번째 미끼는 립이에요, 립. 아, 요거는 연어머리에 추가로 요걸 한번 넣어볼게요. 어? 립 없잖아. 또 내가 준비한 게 있어. 그치, 그거. 닭고리즘. 역시 잔악해. 유튜브의 노예. 어, 냄새 엄청나. 밖에 한 이틀 냅뒀거든. 와, 냄새 개 엄청나는데. 어, 이거 나라라치킨. 나라라치킨. 쏘. 빡가. 자, 여러분 드디어 왔습니다. 지금 오고 있어요. 과연 립에는 얼마 들어가 있을지. 오마이갓. 아, 괜찮아, 괜찮아. 그렇지, 그렇지. 돌하르방 같은데? 올라온다, 올라온다. 어, 어, 뭐야, 뭐야? 와, 쏨뱅이, 쏨뱅이. 야. 가운데도 따라와 버렸네, 얘는. 방생 사이즈예요? 네, 방생 사이즈예요, 얘는. 아, 나가, 나가. 오, 바로 나가네. 형, 네 번째 거, 네 번째 거. 들어 올려. 그렇지, 가슴으로 잡아 당겨. 아하. 자, 마지막 리키네 한번 걸어보자.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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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괜찮아. 이거 하면 집에 갈 수 있어. 어, 갈 수 있어. 진짜 원양어선 탄 사람 같네. 치킨, 치킨, 제발. 닭꼬리즘. 도와주세요, 닭꼬리즘. 전먹던 힘까지. 있는데? 오오 제발. 하하. 대충 먹을 걸. 아니야, 그래도 우리 세 마리 잡았잖아. 자, 여러분 오늘 조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열어주세요. 오늘의 조가. 와, 미쳤지. 크리피쉬 세 마리 저거 합법 사이즈 맞습니다. 근데 문어 먹을 거야? 문어랑 상어 방생할까? 야, 너무 작아. 어, 그지 그지. 어우야, 문어는 살려줄게요. 문어 방생. 플라이 가래. 가라. 와, 이거 진짜 예쁘다. 오야. 오. 엄청 세. 야, 돼지코야. 오야. 오. 야, 살려줄게, 살려줄게. 오, 방생, 방생, 방생. 조심히 가. 우와, 오, 멋있게 건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요거 세 마리 들고 보고 형이랑 먹을 거야? 제가 손질하겠습니다. 아하하.
자, 자, 가서 한번 먹어볼게요. 나닥나닥.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정말 우여곡절 끝에 크레이피쉬 세 마리를 잡아왔습니다. 내 거잖아, 그거. 한 번만 하자. 알았어. 다시. 이게 사이즈가 합법 사이즈 이상의 사이즈인데, 제가 요 녀석들을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얘네들은 지금 온몸이 무기예요. 여기 보시면 뿔 같은 거 있죠? 이거 뭐예요? 눈알이에요? 뭐예요? 스포지바 핑핑이 같네. 자, 여기, 오, 엄청 따갑고, 잡을 때는 여기를 진짜 조심해야 된다 그래요. 만지지 마. 비브이로 펴준걸요. 그리고 뒤집어 보면은 이렇게 덮여있잖아요. 암컷이라고 했죠, 그때? 네, 덮여있어요. 수컷은 어떻게 돼 있어요? 수컷이 이게 사이즈가 반만이에요. 아, 이게 작구나. 이게 큰 게 암컷인 이유가 뭐냐면요. 얘네가 포란할 때 여기다가 포란을 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알을 이걸로 덮으려고 이게 긴 거고, 제가 가지의 이를 무시했었는데, 여기는 다이빙으로 잡을 때 이런 식으로 잡으면은 손가락이 여기 들어가서 손이 나간다고 합니다. 난 가지한테 물리고 손가락 잘리는 거 처음 들어봤어. 들어봤어? 미국 처음 와봐. 그리고 딱 잡았을 때 글글글 소리를 들으셨을지 모르겠는데, 그게 더듬이를 비벼서 경계하는 소리라고 해요. 아, 아따가 씨. 피부류? 레열층?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요 크레이피쉬로 뭘 해먹을 거냐? 미국에 왔는데 약간 미국이랑 어울리는 걸 한번 추비를 해봐야죠. 자, 그래서 오늘 해볼 요리가 크레이피쉬 오븐 치즈 파스타를 만들어서 먹어보자. 크레이피쉬를 손질을 한 다음에 한번 오븐에 넣어서 파스타랑 치즈랑 듬뿍 넣어서 같이 한번 추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질 할 줄 알아요? 전문가를 내가 또 초빙했지. 1년에 크레이피쉬 몇 마리 잡으세요? 3번 나가요. 시즌 때만 딱 한 번에 몇 마리 잡아요? 한 번에 한 7마리씩. 자, 왜냐면 한 사람당 합법 사이즈 7마리까지만 가져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요런 게 있습니다. 날짜나 어디에서 잡았냐, 통발로 잡았냐, 다이빙으로 잡았냐, 요런 거를 알 수 있는 표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아주 합법적으로 작성했죠. 3마리 잡았는데 뭐 더 할 게 없어요. 저희가 일단 하는 방법은 더듬이를 사용하는 방법이거든요. 더듬이를? 더듬이가 이쪽 네. 방향으로 나 있어서 엄청 뾰족하거든요. 라사 사무라이. 굉장히 인생 부드러운 사무라이였네. 여기에 있는 구멍으로 너무 자연한 라이코패스 끼가 있었어. 몇 번 이렇게 뒤집어 준 다음에 이거를 쭉 빼면. 우와! 이게 뭐야? 우와, 진짜 신기해. 내장이야? 이런 끝이에요? 뒤틀러서 꼬리살 빼준 다음에 위쪽에 좀 더 있으면 그것만 빼주면 돼요. 자, 그럼 저도 롱코 4시간 한번 해볼게요. 제가 태어나서 롱코 4시간 딱 한번 해봤었는데 두 번 다시 하고 싶지 않은 기억이었거든요. 얘한테도 그 기억이 심어져 있어. 근데 얘 왜 안 들어가요? 좀 더 작은 걸로 드릴까요? 작은 게 있나요, 선생님? 긴장합니다. 라사 사무라이. 오, 그렇지. 자, 이렇게 해서. 우와. 잠깐만, 잠깐만. 아직 또 있어. 한번 더 하려고 그래? 왠 줄 알아? 나도 안 좋은 기억이 있거든. 얘도 심어줄 거야. 트라우마. 나와. 오! 퍼펙트. 자, 여러분, 요런 식으로 뺏어가는데 너무 신기합니다. 근데 첫 번째 크레이피쉬는 아무것도 안 나왔어. 다시 한번 해봐. 저렇게 깊게 넣어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아주 나는 끝까지 넣어야지. 오케이. 야, 이렇게 나왔어. 와우. 헤이. I'm win. 뒤집어서 또 앞쪽에서 빼줘요. 또 빼줘야 돼요? 네, 앞뒤로. 변명 같은데. 변명이 영어로 뭐예요? 변명. 자, 여러분, 이제 얘네들을 씻어야 됩니다. 가자. 오케이. 근데 우리 소리 없어. 아, 맞다. 원래 여러분 이런 거 칫솔이나 솔로 닦아야 되는데, 그러면은 여기 루레미로 렛츠고. 선생님. 이거 봐봐. 반대쪽으로 안 와. 오, 한결로만 닦아야 되는구나 얘를. 엉덩이 토닥해주세요. 아우, 예뻐라. 기분 좋다. 역시 이 형 개변 탈 줄 알았어. 뭔 소리야. 아이고, 라가리 라가리. 오, 이렇게 경계하는 소리 되거든요. 형 약간 우쿨렐라 같아 이거. 노래 한 곡 가능해? 동물의 왕국인 줄 알았네. 알을 포란하는 것도 빡빡 해주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보고씨. 하나, 둘, 셋. 워터야! 발음 좀 굴리시네요. 잠시만요, 오파라이시의 오리지널 발음 워터야를 보고 싶어요. 하나, 둘, 셋. 워터야. 귀여워. 적응을 못했어요.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곧 할 거예요. 저희 미국이 꽤 오래 있거든요. 각을 한번 하고. 라가리 샤워. 자, 여러분, 이제 이거 손질을 아메리칸 시티즌이 해줄 겁니다. 이걸 비틀어줄 건데, 여기만 조심하면. 맨손으로 괜찮아요? 네, 여기 잡고서. 여기 네. 그냥 장갑 필요할 것 같아. 내 살이야. 뭔가 옷을 뭐 자꾸 옷을... 괜찮은 거죠? 왼손이네. 나 미국식 개그 좋아하나 봐. 그래서 나 스탠드 코미디 했었잖아. 하다 망해서 유튜브 왔어요, 여러분. 오! 우와! 여기 살이 이렇게 많은데? 살 적출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이거는 원래 뽑을 때 다 같이 먹고. 아,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네, 미국에서는 보통 머리살은 다 버리고 여기 살만 많이 먹어요. 내장을 안 먹어요, 미국에서는? 마켓에서 팔 때도 이렇게만 팔아요. 그럼 저희는 이것도 오븐에 해가지고 내장에 한번 찍어서 먹어볼게요. 우와, 한번 만져볼게요. 진짜 우와, 저번에 이거 회를 보고형이랑 같이 한번 먹었었는데 줄 식감처럼 탁탁탁탁 터지더라고. 나 한번 해볼래. 형. 됐어? 라인나. 와, 얘는 안 빠졌었네, 내장이. 아, 보통은 이걸 볶음밥 같은 거 할 때 같이 넣어 먹어요. 아, 괜찮네. 자, 여러분, 이제 저도 해볼게요. 예. 아. 비브리오? 리얼리? 진짜 피나. 진짜 비브리오 걸린 거 아니야? 여러분, 진짜 이런 때도 비브리오가 쉽게 걸리거든요? Shut the fuck! 도와줘요, 오파라이! 바로!
바로 밴드가 나온다고? 중요한 거 뭔지 알아? 뭔데? 밴드. 와 이거 진짜 여러분 그렇게 힘이 안 들어갔어요. 힘을 뺀 상태에서 살짝 긁혔는데 바로 나갑니다. 와 미국 오자마자 이거 재수가 좋다. 어 다정해. 그리고 이거 위에 스티커는 직접 떼시면 돼요. 이거 왜 안 해줘요? 소셜 돼 있어. 쓰레기는 받아드릴게요. 아니 뭐 쓰레기 다 받아주고 하는데 그거 하나 안 해줘요 서운하게. 소셜 돼 있었어요. 알았어. 자 여러분 그러면 오파라이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돌려봐서 오케이.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딱 모아두고 얘를 오븐에 넣기 전에 삶아줘야 돼요. 왜냐면은 잘 안 익을 거야 두꺼워서. 그치. 자 그래서 얘를 찜기에 삶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찜기 있어? 여기 숙소에 없어? 냄비밖에 없는데? 어떻게? 만들어야지. 형 머리 좋잖아. 형 아이큐 130이라며. 136. 워터야. 귀여워. 이거 물 받고 어떻게 하게? 요 밑에 요런 게 있더라고. 요거를 이렇게 올려놓고 오! 랍스터를 이렇게 부어버려. 이렇게 딱 오! 어 야야야 다이빙하네. 성훈아 편집하지 마. 됐어요? 이제 너 얘네가 여기 부족한 거 있잖아. 네. 이걸 이용해버리자고. 편집할게요. 저 뭐야? 어 됐다. 누가 있어? 제가 했어요. 아 뭐야 형. IQ 몇이에요? 144요. 밀려서 8이나. 8이면은 거의 G야. 내가 G라고? 아니야 아니야. 이 분소잖아! 형은요? 저는 143이요. 거짓말치지. 바로 봐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쪄줄 때까지 한번 기다려보도록 할게요. 저거 하는 동안 저희가 또 할 게 있습니다. 내장. 내장 무조건 먹어야 돼요. 걸려버섯. 우와 미쳤어. 나머지는 오븐에 넣어가지고 내장을 한번 찍어 먹을 수 있게 라상라상. 자 여러분 지금 아래 또 오븐이 있기 때문에 이게 360도면 너무 높지 않아요? 이거 화씨예요. 화씨면 몇이에요? 400이? 200도 정도 될 것 같아요. 200도 정도? 자 그래서 일단 예열을 해둘게요. 빠야. 오 넘쳐 넘쳐. 자 여러분 지금 이거 다 익은 것 같은데 열어버섯. 우와 살 줄줄 새는 거 봐. 형 이거 찜기 특허네 이거. 누가 있을걸? 여기에다가 우선 얘네 다 빼주고 턴 오프. 자 그리고 얘는 잠깐 식혀줘야 돼. 베리 핫. 와 어때요 발음? 너무 좋아요. 거짓말쟁이. 자 이제 이거 살 빼줘야 되잖아. 이 날개를 다 제거해야 돼. 그리고 나사. 오 나사. 저 반대쪽도 똑같이. 우와 벗겨진다 벗겨진다. 자 이렇게 해서 우와 다 살이요? 다 살이지. 완벽하게. 와 여러분 비주얼 보세요. 미쳤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나머지 두 개도 똑같이 해줄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깔고 여 위에다가 뭐 올려야 되죠 이제? 치토스 파스타. 자 여러분 특이한 파스타가 팔아가지고 한번 싸봤습니다. 숟가락으로 떠먹은 파스타예요. 자 요거 빨아 한번 넣어볼게요. 넣어봐서 저게 끓는 동안 야채를 손질해주겠습니다. 라프리카. 여기에 미니 라프리카가 팔더라고요. 귀엽지? 너무 귀여워. 자 그래서 요거 아주 잔인하게 썰어버릴게요. 라상 사무라이. 라상 꼬르동 라사. 라상 사무라이. 자 여러분 요렇게 했으면은 골고루 쫙쫙쫙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근데 이거 너무 해가지고. 큰 거 아니야? 이거 먹으면 어떡해. 맛있어. 너가 이런 거 자꾸 먹으면 안 되잖아. 내놔. 와 개맛있지. 그냥 이대로 먹어도 돼요. 그냥 먹을래? 괜찮은데? 자 그럼 그 다음에 바로 어니언 떨어뜨리자마자 라삭 사무라이. 자 양파도 그냥 대충 이런 식으로 싹싹 크게 썰어주면 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뿌렸으면 다 됐어? 탱탱하다. 오케이 자 요거 뿌리자. 자 뿌려줍니다. 오 뭔가 잘하는 듯 못하는 느낌이고 어설퍼. 잡을 줄만 알지 먹는 건데. 해산물을 아예 안 드신답니다. 그냥 잡는 거를 좋아하는 뿐이고. 자 요렇게 넣어주고 여기다 뭐 필요해 지금 마지막 하나 하이라이트. 헤이 푸파. 보고가 여러분 푸파예요. 푸파 맥앤치즈 모짜렐라 치즈. 우와 와우 자 여러분 이렇게 완성됐습니다. 자 그럼 요걸 어떻게 해야 돼요? 5분 열어버섯 업스테일. 오케이 땡큐. 자 위에 대가리 넣고 아래는 뭐야? 아래 랍스타 치즈 오븐 파스타 레츠 두 잇. 그리고 마지막 닫아버려. 잘해. 잔잔하게 잘해. 자 여러분 이제 크레이피쉬 다 됐거든요. 한번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열어봐서. 우와 여러분 미쳤습니다. 비주얼 보이시죠? 요 내장 흐른 거 봐라. 이거 치즈 아니지? 이거 레장. Listen and repeat. 레장. 오 예. 자 여러분에게서 크레이피쉬 요리가 완성됐습니다. 왜 같이 혀? 자 여러분께 바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비주얼 미쳤죠? 자 여러분 오파라이는 해산물 아예 못 먹어요. 자 그래가지고 파스타 한번 먼저 드셔보세요. 고맙다 갑자기. 잠시만요. 왜 아무것도 안 해요? 춥춥. 운동이었네. 맛있어요. 우리도 파스타 먼저 먹어볼래? 와우. 자 여러분 라가리 워싱 먼저 요걸로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춥춥. 난 그렇게 못해 초베르. 개맛있다. 야 진짜 이거 사 먹은 거 보다 진심으로 진짜예요 여러분. 랍사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돌려가지고 찢으면 돼요. 이렇게 먹는 거 아니에요? 한 배워 먹어봐. 잠깐만 양쪽으로 같이 먹을래 이렇게. 너 괜찮겠어? 너 결혼하지 않았어? 은혜야 미안해. 추워. 얼굴이 너무 웃기게 생겼어. 나도 그래. 아이고 형이지. 하나 둘 셋. 추워.
와. 왜 해산물 안 먹어요?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먹어봤는데 비린내가 너무 심해. 이건 아니에요. 진짜 조금. Are you okay? 다 먹. 아 예. 먹다가 좀 이상한 말 뱉으셔도 돼요. 오 좋아 좋아. 오랜만에 도전. 슉슉. 어때요? 이건 근데 비린내가 안 나는 것 같아요. 쫄깃쫄깃해요. 진짜 괜찮아요? 근데 소고기가 더 맛있어요. But he like beef. 근데 이거 내장에 찍어 먹어야지. 예. 우와. 입게 그냥 쾅쾅쾅쾅. 우와. 유튜버 우와. 같아. 어 뷰티 유튜버 같아. 화장하러 갈까? 내장 찍은 거 한번 바로 먹어볼게요. 먹고 싶지? 초베르. 쭉쭉. 미쳤어요? 이거야. 나도 주세요. 나도 먹어봐, 먹어봐. 나도. 여기 콕 찍어가지고. 야. 자, 여러분, 이거 바로 한번 먹어볼게요. 초베르. 와. 와 진심 미쳤어 이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주도에서 크레이피쉬 잡을 때 원산지가 다른 느낌이에요. 그치? 맛이 완전 달라요 진짜로. 내가 제조를 하나 해줄게요. 파스타를 싹 올려. 손 안 씻었어요. 괜찮아요. 내장도 이렇게 빡 찍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먹어볼게요. 누가? 당신. 손 안 씻었다며. 추룩추룩. 아. 와 하마 같다 하마. 그거야. 말고. 와 진짜 미쳤다 맛이. 이게 식감이 조금 더 추가돼요. 자 여기 이렇게 한번 올려볼게요. 자 바로 먹어요. 초베레. 와 미쳤어. 야 미국 잘 왔다. 저희가 이게 미국 첫 일정 첫 영상인데 진짜 비행기 내리자마자 바로 가가지고 크레이피쉬 하다 실패해서 다음날 또 해가지고 이렇게 크레이피쉬 먹고 있는 거잖아. 첫날인데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앞으로도 좀 몇 개 영상들 있으니까 많이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어때? 멘트 잘하네. 100만 유튜버야. 나를 평가하란 말이 아니었네. 아니었어? 여러분 앞으로 미국 영상도 한번 재미있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럼 빵이에요 하는 거야? 하나 둘 셋 빵이요. 내가 혼자 속을 줄 알았어.